다음 날 항구 도시인 요코하마에 왔습니다. 어제 소개받은 도시락집이 이곳 어딘가에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보아ですけど一番美味しいの弁当店があるって聞いて、はいはい、ご案内しますので、はい。わかりました。 미리 다카야마 주방장에게 연락을 받아 보아를 반깁니다. 오자마자 바로 조리실에 불려나간 보아. 도시락 장인 곁에 꼭 붙어서 도시락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요. 이 가게는 주로 한국식 반찬과 도시락을 만들어 팝니다. 요코하마에서는 꽤 유명하다는데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식 반찬 가게. 불고기를 하더라도 우리와 만드는 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고기를 양념에 미리 재워두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구우면서 그 위에 양념을 뿌려 맛을 낸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고기 본연의 육즙을 지킬 수 있고 씹는 맛이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배울 반찬은 달걀말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많이 부어서 달걀과 함께 섞어주는 것이 독특한데요. 여기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계란말이를 할 때 불을 되게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하라고 하시네. 달걀이 어느 정도 익으면 재빨리 한국에 김가루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이 달걀말이는 도시락 장인이 개발한 메뉴라는데요. 원래는 설탕이나 간장을 넣고 달걀말이를 만들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김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렇게 바꿨다는군요. 반찬을 배웠으니 이젠 도시락 꾸미는 법을 배워봅니다. 일본식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놓는 법도 중요합니다. 음식끼리 모양과 색이 잘 어울리는지, 요즘 인기 있는 반찬이 무엇인지에 따라 놓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눈과 입이 즐거운 일본 도시락. 고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네요. 오후가 되면 찬거리를 사러 온 주부들과 백화점 용역 직원들로 붐빕니다. 요코하마의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될 정도로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부하가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아, 도시락 가게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백화점도 들어가야 되고. 네. 이토씨를 따라 나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도매시장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돌며 장을 본다는데. 보아에게 어떤 물건을 골라야 좋은 물건이고 또 도시락 반찬을 했을 때 맛있는지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고마츠나. 아, 하쿠사이. 그래요. 김치 섞여도 맛있구나. 낮에 고래가 신선 때. 쓰고 있어도 옷기사 먼저 시켜줘. 도시락 장인에겐 한 가지 도시락 철칙이 있습니다. 번거롭긴 해도 시장에 나와 직접 물건을 고르고 챙겨야 도시락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날 오후, 보아는 이토시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관을 찾았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식품 코너. 이 중에서도 단연 으뜸 먹을거리는 도시락입니다.
수많은 상점 중에서도 이토시의 도시락 가게는 꽤 인기가 좋다는데요. 도시락을 사서 바로 먹고 가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류 열풍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의 한식 사랑은 여전하다는데요. 그날 밤 부하가 홀로 조리실에 남았습니다. 아하, 무슨 요리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부하 씨, 지금 밤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배운 거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제대로 일본식 도시락을 그 벤또라는 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일본에서 도시락을 배운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부하는 도시락 밥 짓는 법부터 장식하는 법까지 모두 배웠는데요. 부하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하나의 도시락을 완성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도시락이 탄생할까요? 제가 그때 도시락 많이 사 먹어봤잖아요. 거기에서 본 거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기본 계란말이. 보아가 만들고 싶은 건 기본에 충실한 도시락입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것도 좋지만 기본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일본식 도시락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는데요. 도시락의 시작은 언제나 밥 짓기부터입니다. 네, 보시면요, 쌀알이 온전해요. 보이세요? 부서진 쌀알 없게. 다카야마 식당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쌀을 씻어 밥물을 맞추는 부하. 이번이 혼자서 처음 짓는 밥인데요.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요. 추인데요. 타카야마에서 저희 밥 지을 때 올려놨던 추 있죠? 그런 추를 못 찾아서 이 추라도 올려놓으려고요. 왜 올리는 거예요? 압력을 위해서. 아, 부디 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직접 만든 조미료예요. 해조류를 말려서 간 천연 조미료예요. 민들레 효소인데 이것도 직접 저랑 저희 엄마랑 같이 만든 민들레 효소입니다. 약손 요리에 들어가는 민들레 효소까지 듬뿍. 이렇게 보아만의 요리법으로 표고버섯 조림을 준비하는데요. 염분과 당분은 줄이고 버섯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반찬. 이것이 부하가 생각하는 최고의 도시락 반찬입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살짝 누룽지가 좀 진하게 생기긴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처음 한 것 치고는 좀 만족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써는 방법에 따라서도 보여지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자를 수 있을까. 도시락 첫 작품인 만큼 음식 모양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데요. 도시락의 완성은 데코레이션, 다시 말해서 꾸미기입니다. 밥과 반찬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위치와 모양을 잘 생각해서 놓아야 하는데요. 어느덧 밤은 깊어가고 보아의 도시락은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보아의 첫 번째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만든 도시락이라 더욱 기쁩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먹어보고 찾아다니면서 배웠던 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처음 만든 벤토치고는 만족스러워서 내일 스승님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도시락 장인에게 평가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선생, 오네가이시미나. 아, 도저. 아, 그거 요거 썼다네. 오시다. 요코노 벤토 와 아타시가 키노 요른 요른 다 뭐 아, 뭐 간바타데 츠쿠탄 데스케도 뭐 도시요카나 선생이가 話してください。どうぞどうぞ。ね、テニスグッドよかった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期待できるようにできますね。 아하, 역시 도시락이 기본인 밥부터 맛보는데요. 나 호환 뭐 욕구 되겠다네. 오빠도 이거 이거가. 응. 식감이 다 아직 안 돼. 자, 다음은 도시락의 반찬을 맛볼 차례. 어떻습니까? 다마고마케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성공입니다. 아, 행복해요. 이번 도시락 만들기를 통해 보아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도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해보는 음식도 아니었고 처음 만든 일본식 도시락이었는데 그 장인 정신 하나하나에 밥 지을 때도 뭘 조릴 때도 자를 때도 그 긴장감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여기가 이제 정상이구나. 어우, 무슨 참치가 나오다 섞은 것 같아. 약간 참치 같은 그런 전문성을 띠는 일식 요리점을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야, 이현애! 대성아, 빨리 나와! 빨리! 아,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 청춘을 찾습니다. 도전의 무대가 될 국가와 직업의 현장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군약이구나 이게. 서비스까지 받았어요. 서비스까지. 아, 그래 무슨 아, 그래 무슨 스마일이요.